실내에 있던 천사 나팔 것도 아이고 다 멍둥이처럼 그냥 머리를 잘랐는데 그래도 겨울에 죽지 않고 나왔어요. 이것들 나왔고 이제 저기 거실에는 이제 올리브 나무도 안 죽고 다 살았네. 거실에 이건 키위 나무예요. 저것들이 다 안 죽고 살아. 겨울날에. 이제 꽃이 폈어요. 이제 거실에는 뱅갈 고무나무를 일찍 저기 그거 하면요. 뱅갈 고무나무가 화상 입어요. 여기는.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큰 채소 나팔꽃을 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큰 걸 저 포기를 나눠서 이렇게 한 나무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잘라서는 겨울에 지냈다가 이제 밖으로 나왔네요. 엄청 커가지고 뱅갈 나무는 이제 좀 더 있으면 여기는 뭐 비퍼가 열렸어요. 비퍼가 벌써 겨울에 꽃이 피던 비퍼가 이제 열렸네요. 씨를 뿌려 저 씨를 뱉어냈는데 이게 비퍼가 열려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나무예요. 올리브 나무. 올리브 나무가 참 잘 자라네요. 여기 아이고 사과꽃이 피었네요. 사과꽃이 피었어요. 우리는 왜 사과꽃이 이것밖에 안 피었나? 계속 풀려나? 사과꽃이 아유 작년에 많이 피었는데 이건 서울서 학원에 가져온 수국인데 여기는 땅에다 심어버리면 엄청 번져서 두 조그만한 수국 예, 수국이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서울서 가져온 그 장미도 이렇게 많이 자랐고 이건 산수유예요. 양재동 꽃시장에서 산 것인데 이렇게 컸네요. 엄청 커요. 화분도 크고 산수유 나무가 엄청 크죠. 요 밑에는 머위가 자라고 있네. 머위도 자라고 있어. 여기 옛날에 여기서 금붕어를 키웠거든요. 금붕어 키웠는데 이제 금붕어를 개가 다 잡아먹어서 물 빼고 이제 여기 그냥 머위밭을 만들었더니 머위밭 있는 데다가 이 조각을 하나 시멘트 붙여서 세워놨어요. 굴러다니기를. 이것도 뼈예요. 갈치뼈. 이태리 대서 대리석인데